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5월 5일에 벨라루스 부대 일부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벨라루스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전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발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5일에 하르키와 이지음 주변에서 반격 작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하르키우시의 포격 폭격범이 밖으로 밀어내고 러시아군이 이지음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공세 작전을 펼치진 않았지만 러시아군의 공격을 여러 번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영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비효율적인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은 고속도로를 따라서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외의 지역이 뻘밭이어서 고속도로 외의 지역에서는 추가 진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이지음 측을 공격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진격로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모두 각개격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4 근위전차 사단과 제106 공수사단이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러시아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포파스나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리만에서는 대규모 포격과 대규모 공세를 실시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루비진의 곡물시설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러시아군은 공습과 함포 사격을 통하여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아조스탈 공장이 조금씩 뚫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마리오폴에서의 휴전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오폴에서는 이 기간 동안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44명의 마리오폴 주민이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수일 내로 아조스탈 공장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모두 격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기간이 꽤나 오래갈 것 같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헤르송과 미콜라이유에는 그 어떠한 공격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선 후리아이폴 지역을 하루 종일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에 의하면 13개 대대가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경계를 향한 진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포리자 측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보다 더 신중하고 정찰 자산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5월 5일 화물 및 여객 열차를 위해 크림반도와 헤르손주 사이의 철도 연결을 복구하여 남부 전선의 물류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봉쇄한 지 이틀 만인 5월 5일에 우크라이나와의 쿠츠르한 페르보마이스크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불명예 무차별 총격이 발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국경에 있는 마을인 파빌보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 외무부는 트랜스니스트리아군이 5월 5일에 우크라이나 드론을 위력화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트랜스니스트리아 국경에서 안정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과 트랜스니스트리아군은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그 자리에 계속 고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